인간에 대한 사랑, 이 사회에 대한 진보라고 그럴까? 편안한 세상을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아, 되게 좋으신 말씀인데 와이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글쎄,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의 관점을 쉬우면서도 구체롭게 접하는 고수성의 인터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지만 뚜렷한 방향성이나 원칙을 정하기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70대에도 활기차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옥션 창업자 이금용 회장이 지속가능한 인생 인맥을 위한 몇 가지 관점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형이상학이 있어요. 현실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경영 이념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누가 벽돌을 다듬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뭐하냐 그랬더니 나는 벽돌을 다듬습니다. 당신 뭐하냐? 나는 건물을 짓습니다. 당신 뭐하냐? 나는 성전을 짓습니다. 똑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의 일이 형이상학으로 올라가야 돼. 늦게까지 일하는 가장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지는 걸 안 하면 실제적으로 이상이 생겨요. 형이상학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아니라. 내가 얘기한 형이상학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정말 좀 이렇게 잘 되도록 할 수 있느냐는 거고, 또 하나를 들자면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진보라고 그럴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형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화두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되게 좋으신 말씀인데 그거 와이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게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잘하는 일을 하면 어때요? 잘하는 일을. 잘하는 일은 저는 20, 30대 해야 된다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이 더 오래가요. 아, 네. 왜냐하면 잘하는 일은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 그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뭔가 상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몇 등.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겠네. 이제 뭐 저도 제가 지금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그렇지, 맞아. 좀 약간 안도가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우선 첫 번째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져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이가 생긴대요. 연륜이 비슷하면서 깊이가 생겨버리니까 그 사람 말 그 들으려고 그러고 또 그분 얘기하면 그걸 이제 우리는 좀 고상한 영어로 아 저분은 지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볼 때 직장이라는 공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 이막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는데 이금용 회장은 이때가 공간형 인간에서 시간형 인간으로 변신해야 될 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년을 앞둔 공기관이나 이런 데 옛날에 강의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항상 주도하는 게 리타이어라고 하잖아요. 리타이어. 은퇴하다. 이게 한국말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리타이어라는 거는 타이어를 갈아낀다는 거지. 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소위 말하면 공간형 인간이야. 네. 공간에서 내가 잘하는 기량을 제공해주고 월급을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시간형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이어를 갈아끼어야 돼. 타이어를 어떻게 갈아끼냐? 좋아하는 걸 갈아끼어야 돼. 네. 우리가 가끔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방전형 인간이 되지 말고 충전형 인간이 돼야 돼. 옛날에 뭐 장착은 했던 애들, 네. 뭐 옛날에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 만나면 그때 계속 방전되는 거야. 네, 네. 힘들어 그런 애들 만나. 이게 나이가 들수록 충전이 돼. 네.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리타이어할 때 이제 과거의 나하고 단절을 해야겠네요. 공간 속에 있는 네네. 나와 단절을 해야겠네. 시간 속에 있는 나를 구별할 줄 알아. 이제 시간만
남은 거 아니야, 시간. 그렇죠. 죽을 때까지 시간. 그렇죠. 시간형 인간이 된 거란 말이야, 이제. 그 시간형 인간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지. 그거는 뭐, 내가 매일매일 좋아하고 즐거워할 걸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네. 틀어야.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깊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나, 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이렇게 같이 결부가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즐거운 장년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회장님, 제 친구도 지금 대기업 다니다가 지금 정년 퇴임하고서 뭐 중소기업 다니는데 본인이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아직도 공간형 거기에 있거든요.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 익숙했던 공간형을 잘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간형으로 뭔가 이렇게 변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인간이 영원히 공간에 있어. 교수님도 65세면 그만둬야죠. 언젠가는 공간에서 내가 시간형에 온다는 거를 언젠가는 인정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공간형으로만 가겠다. 그건 어리석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남은 인생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거기서 나는 그냥 그동안 어느 정도 벌어온 것도 있고 봉사하면서 아니야 나는 개인 택시를 사갖고 정말 친절하게 택시 활동으로 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결국 다양한 데서 찾되 내가 주장하는 거는 그래도 좋아하는 거를 해야 늘 건강을 해치고 오래 가고 또 좋아하는 것 중에서 형이 사학적인 거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네.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아,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 줌으로 해도 뭐 똑같으시네. 줌으로 해도 뭐 여전히 뭐. 오늘 게스트인 이금용 회장에게 강의 요청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요청하시고 운영하시는 도전과 나눔 조찬 포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없다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방송 토크화이트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